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추론을 딱 해나가시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밝히는 거는 검찰 몫이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권도 없고, 나한테 내 특별검사 임명하면 내가 밝혀낸다. 하지만은, 우리 뭐,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 낸 값을 해야 안 되겠는가. 예. 또 저는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급 받고 이런 일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 5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게 트위터에 딱 떴어요.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야, 이게 뭐지? 트럼프가 대한민국 선거에 관심을 갖는구나. 대한민국 부정선거 관심 갖는, 이래가지고 좀 사실 굉장히 흥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그 우편 투표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트럼프가 8월 9일 날딱 명확 밝혔습니다. 외국 우편 투표 통한 위조 사기가 훨씬 쉽다. 이거는 외국이라 하는 거는 주로 중국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위조하고 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게 우편투표하면 우리나라의 관외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그럼 딱 보고 뭐 우리나라 거딱 보면은 뭐 빤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선관위가 주장한 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유엔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야 우리는 당당하면은 국제적인 기구에다 의뢰를 해서 부정선거 우리는 전혀 관계 없다.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뭉개고 있냐고,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5월 2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이 부정선거의 관련성을 다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우리 바로 이거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선거 5일 전에. 이 선거 5일 전이라면은 바로 그 사전투표 시행되는 날이잖아요. 그날 맞춰가지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외국 선거를 개입하고 있느냐. 우린 이건 참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가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한 거죠. 호주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저 출마해라. 출마하면 돈 대줄게. 거기에서 한 8억 뭐 몇천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출마하면 돈을 주겠다고. 요거를 출마를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고발한 거죠. 알렸는데 이 사람이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2019년도 말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대만 입법원에서 반친투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 대만의 친중공 언론 매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영업 안 한다. 영업 포기선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이 반침투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됐겠는가? 이게 다 이제 중국의 이 세계 공산화 전략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더불어당의 총선 총책인 민주연구원 양정철이 원장이 중국 당규하고 협약 매제로 중국 방문한 시점, 요 시점이 중요한데, 요 다음에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락이 돼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략.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요렇게 이 보고서에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사업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일전선 사업부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통일전선 전략 전선부, 통일전선부, 통전부라고 하는데 중공의 통일전선부가 2017년 한국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도 10월 달인가 이때 대규모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왜 그때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정치를 개입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거론된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거론돼서 이게 어떻게 해서 더 불어가 아니고 더 물으냐? 에? 투표가 아니고 누표냐? 이거는 중국 공산당 통전부, 통일전선부의 개입이 아니면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둘 중간 건 뭐냐 하면 통일전선부가 강화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에 지금 중국에 있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사하려고 하는 요게 통일전선부의 확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통일전선부는 없지만 이거는 북한 통일전선부, 러시아 통일전선부, 중국 통일전선부, 그리고 남쪽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의 이 통일전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통일전선부의 각지 이 지역의 통일전선부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중앙당교가 있습니다. 중앙당교라는 게 통일전선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보셔도 되죠. 이 협력기관이긴 하지만 거기서 여기를 양정철이 찾아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중국 중앙판공청에서 이제 미국의 그 스파이짓 하는 거 요거를 밝혀낸 얘기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통전부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쨌든 이제 그 중국은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런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많이 건설하면은 분명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나는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네네. 보고 또 한국에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공장을 갖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관계에서 어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한국의 건강한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와치동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속국화되거나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유튜브도 콘텐츠에서 중국 관련 콘텐츠가 나가면 거의 노란 딱지를 붙이잖아요. 네네. 가장 심하게 단합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처럼 아주 선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에서도 이 선거 우편투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대선을 연기할 수도 있다. 다른 식으로까지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또 전문적으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정도 네. 댓글 부대가 있으니까 네네. 댓글 조작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주목할 만한 것은 통전부가 강화되는 시점에 국제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우마오당 문제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 우마오당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된 타이밍이 바로 통일전선부의 강화 시점하고 그 우마오당 다시 이야기했죠. 우마오당. 예. 그 우마오당이 댓글 부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마우당 해서 우리가 차이나 게이트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0. 뭐몇 프로밖에 안 된다, 댓글이.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0.1%가 아니라 0.0001%라도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서 댓글을 단다면 우리나라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런 게 예전에 그, 저기,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시절에 10명이 정책을 바꿨다 가거든요. 그 자기네들 그, 저기, 홈페이지에 늘 붙어서 하는 열성당원 10명이 정책을 바꿀 정도였는데, 아니, 그 댓글 부대를 의도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접근하는.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들어가 하면은, 그게 뭐 몇백 명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이번에 뭐 부동산 대책도 네,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뭐 예. 친문 세력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압박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댓글 부대라는 것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저기 그 김경수의 네, 예? 드루킹. 드루킹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 드루킹의 주범이라 할수 있는 김경수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해서 그 판사, 성판사를 뭐 마치 뭐 무슨 독직 사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해갖고서 공격을 해가. 이 행태는, 이거는 야만적이지.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중공의 통일전선부 국제적인 정치 개혁인데 우리나라인들 여기서 벗어나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예, 좀. 호주에는, 예, 호주 중국어 신문 방송 매체의 95% 이상이 중국의 통전, 즉 통일전선 공작으로 장악돼 있다. 최근에만 해도 최소 1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매수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호주 정보국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매수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뭐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출신을 이민을 보냅니다. 예, 이민을 보내서 당연하죠. 현지 사회단체를 장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원으로 의원으로 당선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뉴질랜드가 일종의 시험부대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된다. 요것이 되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예상컨대는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뭐 장학생처럼 이렇게 활동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요 대만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오죽하면은 반침투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막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원래 평택에 저 차이나타운 만들기로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춘천에도 차이나타운 만들고 어디 뭐 100만 평인가 된다더라고요. 그건 왜 하필이면 평택이냐? 미군 기지 있는 평택에다가 그런 거를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의 그런 그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체성이라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아주 2018년도에 지방선거도 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이 장악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비슷한 공작을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요즘에 잊고 있는데 뭐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은 아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거를 마치 미국이 개입해 가지고서 통일 안된 것처럼 하지만은 아니 중국 쟤들이 인해전술 써 가지고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자유통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6.25 때 개입해 가지고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이고 결국엔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잘해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철퇴를 갈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외부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